방학 때가 되면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 많습니다.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요.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학생 스스로 노동 조건 같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상식을 미리 알 필요가 있겠죠.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 인권 진로를 주제로 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.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 고등학생이 놀이공원에서 볼 법한 인형탈을 씁니다. 사진을 찍어주다 맞기도 하고 나눠주던 전단지를 눈앞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. 불친절한 손님 만나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알바생들을 좀 배려해주면서. 용돈벌이로 요즘 청소년이 많이 하는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입니다. 편의점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다양한 일을 해봅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. 중고생이 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노동 상식을 알려주는 행사입니다.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됐고 청소년과 기업체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찾았습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계약서 작성법이나 바뀐 노동법 등 학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노무사와 노동권익센터 전문가가 직접 상담했습니다. 노동인권이나 권리라는 단어도 생소했는데 와서 체험이나 상담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이 밖에 가상현실 VR 기기로 하는 가상 면접과 취업 스타일링 등 진로와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